아직 안 왔어. 네. 아직 안 왔대. 아직 안 왔어. 너무 길어서 그래서 나올 때 켰어? 네, 켰어요. 그렇게 길지 않아요. 아, 진짜? 막 뛰어갈까?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방금 전처럼 그냥 비슷해도 모르게 있다가. 아니면 이쪽으로 와보라고 하면 안 돼? 아. 아 그럼 좀 티나는데? 유인, 막 읽어봐 벽에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야 저기 웃긴 기사 있다. 너 나왔어 이런 거. 야 저 저기에 네 기사 있다 이렇게. 내가? 어서 쪽에 이러고 서 있을 때. 너블리지 기사. 일단 이렇게 해놓고 해놓은 거 자체가 수상한데. 이거 내 핸드폰 수상해요? 저분들. 예은이가 나와 있는 게 제일 수상해. 왜 나와 있어? 보충. 안녕하세요. 11시에 있다가 공포 특집 할 건데. 네. 분위기 좀. 아 진짜? 어우 신문지 냄새. 아 신문지 냄새. 신문지 냄새 나요. 찾아 있습니다. 네. 어떡해. 왜? 네. 그거 뭐? 뮤지컬. 아. 그날이 그날만 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나 너 기사 난 신문으로 골라서 붙였어. 저기 봐봐. 뭐? 안 놀래. 심지어 아니, 걸렸죠? 심지어 여기 나올 때 이게 뭐지? 이렇게 걸렸어. 귀신이 너무 아니 옷이 문고리에 이렇게 이렇게 걸렸어. 어떡해. 나 지금 그 얘기하려고 그랬거든. 언니 귀신이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어떡해요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공포특집 망쳤어요. 놀래면서 입에 속눈썹 입에 속눈썹 들어왔어 놀래키다가. 아, 지금 뭐 하더니? 저희 같이 촬영하고 왔어요. 아 그래? 저희 또 뭐 나옵니다 여러분. 아까 오빠를 찍었거든요. 오빠 놀랬어요? 나 은근 놀랬어. 오빠 어디 가지 않아? 오! 아 이게 한 발 쳐! 이거를 지가 여기 있었는데 이제 소화기 이거 받으려고. 네. 이게 다른 하얀 꼬맹이가 지야 유지혜라는 편견 없이 보면 되게 조그매. 아 그쵸 조그맣죠. 어. 아 근데 나도 놀라긴 놀랐어. 놀라긴 그래? 놀랐어요. 근데 여러분도 몰랐잖아요.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공포특집. 처음 해보네. 아 되게 해볼래? 내년에 제대로? 이 우리 다음 누구예요? 어느 사람? 예은이 아니야. 예은이. 우리 가면 두 개 더 없어요? 두 개 더 없냐는 게 뭐야? 큰 귀신? 중간 귀신, 작은 귀신 해가지고 귀신 가족처럼 진행자는 있어야지. 아 같이 다랑다랑 놀래키고 싶네. 아니 10분 동안 저기서 있었는데 네가 안 어떡해.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한번 맞춰가지고 그치? 근데 걔가 맨 처음에 얘가 맨 처음에 안 쳐다봐서 다행이야. 어 몰라 뭐 몰랐어. 잃어버린 10분. 문을 이렇게 닫는데 지혜가 뭐 했으면 오히려 아 하고 말았을 텐데 문을 닫아야 어 그럼 안 돼 올라가려면 너 때문에 계속 있어야 된다는 식으로 뭐라고 중얼중얼거리면서 설명을 해. 아, 그럼 안 돼 그럼 안 되고 이렇게. 전형성을 벗어나야 무서운 것 봐. 그쵸 그럼요. 약간 어 조그만 꼬맹이가 중얼중얼중얼 있을만하지 않은 곳에 있으니까 문을 닫는. 아 차라리 뒤돌아보고 서있을게. 오늘 너 언니 뭐 했을 때 딱 뒤돌아봤으면. 어 맞아 제가 카톡으로 언니 올라왔냐고 좀 물어봤거든요. 아 웃기다. 물티슈 있어요? 있어요. 네.
작년에는 안 했나? 작년에 했죠. 작년에 뭐 했지? 누가 물 썼지 않았어요 작년에? 노트북에? 물도 썼고 그 소교 귀신이랑 대치했잖아. 그게 진짜 물 이렇게 있었어. 응? 와 무섭긴 하다. 혜연이가 들어왔잖아요. 혜연이가 작년이야? 네 작년. 야근이 공포다. 대상이 누구였지? 윤태진. 그래서 둘이 대치한 게 너무 웃긴 거야. 진짜 겁이 많은가 보다 태진 언니는. 의자로 뭐 대치를. 용국이 형 이후 처음 놀랬네. 오빠 놀라는 게 진짜 웃겼을 것 같은데. 오빠 약간 좀 웃으면서 오! 이렇게 놀랬어. 오! 놀란 자신감이 좀 수치스러웠죠. 아니 그 철문으로 다시 짜부시켰어. 짜부시키다가 살짝 멈췄어. 다치겠다. 어느 꼬맹인지 모르지만. 그게 0.1초 만에 벌어진 일이야. 아 0.1초 만에 짜부시키려다 멈추는. 헉 하다가 이렇게. 그러면 돼 그러면 돼. 예인이야 지금. 뭐라고 계속 죽어버리는 거야. 옷 빨리 안, 뭐 빨리 뭐 이렇게 이엔이 올 거야. 이엔 언제 어른이 될 거래? 어른이에요. 실제로 귀신 본 적 있어요? 옛날에 봤었던 것 같아. 진짜? 가위를 많이 눌려가지고. 아 가위를 눌렸을 때. 나는 한옥 살 때. 그래. 나도 귀신 본 적 없는 것 같아. 언니 우리 옛날에 러블리 다이어리 할 때 귀신 몰카 할 때 언니 울었어? 어 나 안에 우는 게 아니고 때렸지 귀신. 아 귀신 때렸어? 응. 저희 몰카만 진짜 아이같이 나오지 않았어. 너 보내줬는데 봤어? 어 맞아. 아, 보여드릴까요? 문 뒤에 토시오 같은 게 있어. 내 이빨 내놔라. 보여. 더 무섭게 보여. 공포 영화 재밌는 거 없나 요즘? 요즘 공포 영화가 안 나오지 않나요? 아까 쿠팡 플레이 그거 이렇게 쭉 보니까 공포 영화 썸네일들이 있어서 하나 볼까 이렇게 봤는데 재밌어 보이는 게 없던데. 공포 영화 너무 싫어. 까르밀라. 공포죠. 뱀파이어니까. 아빠한테 전화가 오네. 아빠는 뱃대. 전화 연결해드려요. 저희 아빠 너무 수줍음이 많으셔서 치치 녹았어. 더워서? 귀엽다. 너희 집 같다. 어 여기 우리 집. 어 근데 진짜 너랑 비슷하다 감성이. 어머님이. 아빠 쏘리. 치치 보여요. 치치요? 지금 치치가 더워가지고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엽죠? 녹았어요. 되게 커 보이네. 커요. 이만해요. 언니 아, 그래? 응. 무섭다. 아 너무 귀여워. 이거 봐요. 삭 아니야 삭. 이 정도 크기에 이 정도 색상이니? 아니에요. 이거 이거 모르고 사는 키운 거, 거 아니야? 사는 거 봐. 응. 너무 귀엽죠. 귀가 삭 귀인데. 어? 그냥 삭 그냥.
그림부터 갈까요? 칙. 무슨 종이야 그? 스코티시야? 벵갈. 벵갈? 네. 벵갈이에요. 싹 그냥 싹. 아, 싹 그냥. 이번 주 금요일 오프닝입니다. 싹 그냥. 벵갈, 벵갈, 벵골이면. 벵갈. 원. 그게 벵골일 거예요 아마. 어느덧 벌써 그 표기가요? 결혼 10주년 맞이한 박지성, 김민지 부부. 어떻게 사극이랑 비교할 수가 있어. 안타깝다. 결혼 10주년을 맞이한 배성재라고 하면 참 좋을 텐데. 누가 10주년 맞이했어? 박지성 선수. 전주 호랑이, 호랑이 동네인데. 아니 어떻게 사기랑 비교할 수 있지? 사기는 멋있지. 사기 뭐냐? 원령공주처럼. 무섭게 생겼어. 이만해요? 아 근데 고양이 같은데 그냥? 근데 너무 못생겼어. 봐봐. 근데 닮았어 지치랑. 얘가 더 귀, 얘가 더 착해, 착하게 생겼네. 아 아니에요. 안전하게 생겼는데. 얘가 더 예뻐. 보여드려. 어 공감할 수 있게. 싹. 개귀여워. 그림을 싹. 완전 귀여워. 약간 근데 얘는 좀 살이 쪘는데요, 근데 야생 싹. 싸움을 치치가 훨씬 잘할 것 같은데. 치치는 겁쟁이에요, 겁쟁이. 원래 약간 통통함. 면 겁 많다는 썰이 좀 그러니까 고양 아니 동물들 우리도 동물 오빠는 곰 뭐라고 뭐 얘기하고 저희 오늘 상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 오늘 새로운 걸 닮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뭐 방송에서 얘기합시다 네 첫 곡 듣고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024년 8월 23일 금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김동률의 그게 나야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어느덧 벌써 결혼 10주년 맞이한 박지성 김민지 부부 화목한 가정을 완성시킨 건 다 배성재 덕분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박지성 김민지 부부의 결혼 10주년이어서 SNS에 사진이 올라왔더라고요. 2014년에 결혼했으니까 이제 10주년이 됐고 아이들도 둘이고 또 이번에 기념사진을 어디선가 또 촬영한 것 같습니다. 영국이겠죠? 그래가지고 기사도 이렇게 났던데 아 이게 참 굉장히 행복한 가정이에요. 제가 또 소개해서 그 연결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행복해하고 아주 잘 만났다 싶고 전형적인 결혼 유발 커플 예 그렇습니다. 벌써 10년이군요. 브라질 월드컵 되니까 자 다들 아시겠지만 다 제 덕입니다. 예 참고로 박지성 선수도 몰랐던 저의 오작교 역할 비하인드가 있는데 이 비하인드 스토리는 일요일에 방송되는 미운 우리 새끼에서 공개되니까 미우새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뭐지 비하인드가? 찍은 지 좀 돼가지고 좀 까먹었어. 뭐였지?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유지혜 씨, 정리인 씨와 더잡 퀴즈쇼 하는 날입니다. 핫한 불금을 깡깡역으로 뒤집어 놓을 재란자매가 오니까요. 오답 퍼레이드가 펼쳐지는 퀴즈쇼가 궁금하신 분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배성재 텐은 녹음 시간 맞춰서 땡카우 TV, 땡큐브 에라우 채널, 초록창 치지지지지직으로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같이 보면서 채팅 참여도 가능하니까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본 코너 전에는 일상 문자를 소개하는 프리선언이 있습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프리선언입니다. 지혜 의자 너무 나서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1928님 동생이 수요일에 개학했어요. 방학이 벌써 끝난다니 참 시간 빠릅니다. 저도 방학이 있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방학이라는 게 정말 정말 행복한 체제고 생각을 해보면 그 이제 성인들에게도 방학이 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예, 저도 학생 때 느꼈거든요. 직장인들은 뭐 1년에 휴가를 일주일 가고 뭐 이런다는데 그걸 어떻게 가지? 그리고 실제로 직장인이 돼보니까 그 일주일 찾아 먹는 것도 또 쉬운 것도 아니고 뭐 아무튼 방학이라는 건 있는 게 좋습니다. 프랑스 갔다 왔더니 프랑스 사람들은 뭐 한 두 달 휴가를 여름에 꼭 가더라고요.
한 달 가면 불행한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 것들. 참, 네. 그쵸. 놀려고 사는 거죠. 2938님, 베리 도와주세요. 소개팅하고 다음 주에 시간이 괜찮다는 애프터 연락을 받았는데 저는 마음이 없어요. 이럴 땐 뭐라고 대답하면 좋을까요? 여자분이신가요? 남자분이실까요? 다음 주에 시간 괜찮으냐? 마음이 없다. 그래요. 한 발 더 나가가지고 그 뭐 결혼을 하자고 한다거나 뭐 이렇게 가면은 오히려 그쪽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보통은 이런 거는 거절 그냥 간단하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너무 이렇게 주저리 주저리 길게 길게 해봤자 그죠? 김민우님, 예인양이 가끔 지칠 때 비타민 주사를 맞는다고 얘기했던 적이 있던데 저도 얼마 전에 생각나서 처음 맞아봤어요. 이게 진짜 피로 회복이 되네요. 신기해요. 그렇군요. 비타민 주사가 그 마늘 주사 뭐 그런 건가요? 네. 그런 종류. 링거. 저도 예전에 딱 한 번 맞아봤는데 그냥 잠만 잔 느낌 같고 뭐가 이렇게 확 올라온 느낌이 아니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안 맞고 있는데 차라리 뭔가 맛있는 걸 먹는 게 더 회복이 되는 거. 사람마다 체질에 따라서는 맞는 사람들이 있겠죠. 프리선언이었습니다. 근데 그거 마늘 냄새 나던데? 어. 마늘 주사. 맞아. 나 맞을걸? 마늘 냄새 날걸? 그냥 낮잠 잔 느낌밖에 안 들더라고. 위세를 좀 올린... 더 올린 건데? 바닥에 더 올린 거야. 지혜 오늘 왜 이렇게... 오늘따라 왜 이렇게 나... 더 쬐만 하지? 왜 이렇게 초딩 같니? 됐다. 지혜 방석 갖다 줄까? 영화관 가면 있는 거 있잖아요. 두꺼운 방석. 근데 가끔, 아웃백에 있는 거. 가끔 영화관 그거 앉긴 하는데. 근데 안 앉아요? 누가 그 방석에 앉아? 그 앞에 사람들 있으면 진짜 안 보여요. 저 앉은 키가 워낙 작아가지고. 아 진짜? 그거 앉아도 뒤에 있는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랑 똑같아. 그래? 예인이가 데려온 애기 같아. 견학하러. 엄마. 조카 데려온. 엄마는 아니고. 조카. 오늘 저 사촌 동생이 스브스 구경하고 싶다 그래서 배송지 아나운서 팬이라 인사해야지. 그래. 아저씨! 니가 지혜구나? 아저씨! 예쁘죠? 연예인이 꿈이에요. 아 그래? 지혜가. 열심히 해. 저는 가수가 될 거예요. 그래. 가수가 꿈이래요. 잘 때기 잘 닦고. 전 아저씨처럼 아나운서가 되고 싶기도 해요. 아 그래? 네. 그러기에는 발음이 조금... 발음 열심히 하고. 어? 네. 이빨 잘 닦고. 알겠습니다. 아, 이빨이랑 치아랑 이 뭔가 아나운싱 이 발음이랑 뭔가 좀 연관이 좀 있을까요? 아나운서님? 이가 없으면 새니까. 아. 이는 일단 진짜. 있어야 돼. 가짜 이는? 가짜이 괜찮아. 아, 아건 괜찮아요. 라미네이트 한 사람들 많아. 다행이다. 통과. 돈 아까우니까. 네, 아저씨. 술 너무 열심히 말고. 아, 그건 좀. 너무 매운 거 먹지 말고. 아, 네. 지혜 참 못 살린다. 꽁트.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하는 거야? 뭐라고 아저씨나 잘하세요. 잘하고 계시잖아. 애라고 생각하니 세상에 찌는 것 같다네요, 여러분. 여러분이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어? 여러분이나 잘하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초딩들은 무슨 나보다 살지? 게임 하나. 그쵸. 세상 모든 잡다한 퀴즈를 풀면서 티끌 같은 상식을 줍줍합니다. 알아두면 쓸데없고 몰라도 상관없지만 맞히면 기분 좋고 선물도 쌓여갑니다. 자강두천 찐친이 펼치는 우당탕탕 퀴즈 타임. 더잡 퀴즈 쇼. 더잡 퀴즈쇼 함께할 분들입니다. 웅취 가득한 배텐을 더 영하고 환하게 만들어주는 두 분. 언니 지혜씨, 동생 예인씨 어서 오세요. 둘, 셋. 안녕하세요. 러블리즈. 지혜. 예인입니다. 와. 네, 반갑습니다. 웅취가 뭐예요? 몰라요. 저도 있어 읽었는데. 웅취. 곰 냄새인가? 웅취. 아,
아, 수컷 냄새래요. 되게 똑똑한 남자 냄새. 발상이네. 저희한테 왜 남자 냄새가 나지? 아니 베텐은 이제 청취자분들이 싹 다 그 동취분들이니까. 베텐을. 네. 수컷들. 예. 뭔가 수컷향이라고 그러면 좀 섹시한 느낌인데 웅취라 그러니까 뭔가 좀 곰 냄새. 뉘앙스가 좀 조금 이상해요. 그렇죠. 예. 두 분 앞으로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3948님. 베텐 대표 트민녀 두 분. 지혜는 특히 음식 분야에 강하던데 두 분은 2024년 상반기 유행 음식 중에 몇 가지나 먹어봤나요? 트민녀가 트렌드에 민감한 여자예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우와. 그래가지고 보니까 상반기 유행 음식이 두바이 초콜릿, 요거트 아이스크림, 아망추, 생과일 하이볼, 크루키, 그다음에 킨조 젤리, 동결 건조 젤리, 깨먹는 티라미수, 전보라면. 뭐야? 예인 씨 혹시 눈이 보이네? 예인이 이렇게 봐야 돼요. 너무 멀리. 너무 코앞에 보고 대고 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아 글씨가 너무 쬐깐해가지고. 작긴 한데. 네. 예. 왜 그래요, 베텐 막내가? 다음에 좀 키워주세요. 네? 폰트 작게. 베텐 막내가 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좀 먹어본 거 있지 않나요, 저희?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깨먹는 티라미수가 제 친구가 하는 거라서. 우와. 친구가 사장님이에요? 네. 오. 어디 언제 한번 모셔야겠네요. 아, 네, 나도 안 사람이구나. 아, 그래요? 네, 친구 남자분인가요, 여자분인가요? 여자 하나, 남자 하나요. 아, 커플인가요? 네. 아니요. 그건 아니고 동업자다. 네, 동업자. 그렇군요. 깨먹는 티라미수. 이거 근데 저는 처음 알았는데 듣기만 해도 맛있을 것 같아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왜냐면 티라미수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맛있는 느낌인데 항상 저는 그 식감이라고 그러나요? 그 물컹물컹하고 좀 뭔가 이거는 얼려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항상 했었거든요. 저도 티라미슈를 사실 많이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유일하게 먹어요. 왜냐면 이게 얼린 다음에 잠깐 해동을 10분 시키고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촉촉하고 차갑고 맞아요. 약간 예뻐요, 일단. 예뻐요. 톡톡톡 깨먹으면 나중에 여자친구 생기시면 한번 사드릴게요. 사드리면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제 돈으로 사면 네, 뭐 제가 이거 어차피 소비재인데 뭐 꼭 두 분의 손을 빌려야 됩니까? 아이, 네. 나 여동생들이 나 여자친구 생긴 거 너무 경축들인다면서 티라미슈 써줬다 이렇게 깨먹는 티라미슈 내가 이렇게 바보 공룡처럼 깨먹는 티라미슈 써줬다 이러고 가져갈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여자친구분한테는 엄청 배디가 근데 애교가 많으실 맞아요. 것 같지 않아요? 뭔가 이렇게 뭔가 아니, 좋아할 것 따뜻할 뿐이죠. 애교를 하지는 않습니다. 애교요? 애교 예의와 네. 예의와 교태 그 예의와 교태. 네. 두바이 초콜릿은 뭐예요? 두바이 초콜릿. 두바이에서 만드는 초콜릿이에요. 어떤 맛이 두바이 초콜릿이구나. 이 피스타치오랑 카다이프를 이렇게 섞어서 안에 잼처럼 만들어서 먹는 건데 저도 먹어봤거든요. 근데 저는 맛은 있는데 사실 그 돈 주고 안 사 먹을 것 같아요. 아, 좀 가격이 좀 있나요? 이게 하나에 요즘에는 한국에서 직구로 해야 된대요. 근데 직구로 거의 막 6, 7만 원 돈이라고 하더라고. 오, 되게 비싸다. 아, 그럼 두바이 쪽에 가서 직접 가져온 것이 싼 거네요? 아, 근데 두바이에서도 비싸게 판대요. 거기서도 비싸요? 오, 그래요? 중동 쪽 많이 가면서 뭐 이것저것 많이 사왔었는데 뭔지 모르겠네. 생겨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두바이 쪽. 그리고 두바이에서도 이게 티켓팅을 해야 된대요, 거의. 약간 그래요? 해서 진짜? 막 1초 만에 품절되고 이런데. 우와. 맞아, 저희 이거 비주얼은 먹어봤어요. 그냥 그런 것 같은데. 크루콜렛 안에 뭔가 이제 초록색의 어떤 그 민초 같은 느낌의 뭐가 들어있으니까. 그게 피스타치오랑 카다이프. 근데 약간 좀 그 맛이에요. 그 크런키한 초콜렛 있잖아요. 네네네. 그 크런키한 초콜렛이 더 조금 고급진화된 느낌? 고급진화된 뭐라고요? 네? 고급화? 강력하게 고급화된 느낌이네요. 고급진화된 느낌. 고급진화. 고급적으로 고급스럽게 진화된 느낌. 그 말이에요. 저는 고급진이랑 고급화를 합친 고급진화인 줄 알았어요. 무슨 고급진화라 그래요. 고급 N 예, 진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크루키는 뭐예요? 이거 크루키? 하나하나 일단 모르니까 이거 알아보는데 오래 걸리네. 크루키는 크루키. 크루키는 그 예인 씨? 좀 확대해드려요? 네? 크로플이랑 쿠키. 쿠키랑 크루아상. 오! 그거네. 크루키 그 크루 몰라. 모르면 얘기하지 맙시다. 근데 저도 봅시다. 어디서 본 거는 같아요. 약간 그 땡스타에서
뭔가 이렇게 좀 여기저기 올라오는 거 본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세상에 맛있는 게 참 많습니다. 네. 네. 자, 두 분 앞으로 온 다른 문자들인데요. 0903님, 찾아보니 지혜가 그림에 재능이 있더라고요. 어릴 때 미술 전공할 생각은 없었나요? 예인이가 그린 자화상 그림도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뭐예요, 예인 씨? 이 자화상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지혜 씨 여기. 아, 저 이거 봤어요. 그 자친이에서 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인 씨가 그린 건 이제 눈이 있고 입술이 있고 뭔가 이제 머리카락이 나무처럼 이렇게 돼 있는 예, 숲속의 어떤 그 괴물 같은 느낌. 정령. 정령 같은 네. 느낌. 되게 약간 이런 느낌인데 예인 씨 그림은 한 진짜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애들이 이렇게 그린 다음에 어머님들이 어머 내 우리 아들 천재 아니야? 우리 아들 피카소네 피카소 나중에 미술 시켜야 되나 봐 약간 이런 듯한 느낌인데. 그런 심리를 이제 파고들어가지고 기생충 그런 스타일이 나오는 거죠. 네. 지혜 씨가 그린 건 뭐죠? 이거 왜 이렇게 그림이 잘 그렸죠? 이거 엄청 잘 그렸다. 손으로 그린 거예요? 아니면 컴퓨터? 아, 저 손으로 그렸죠, 이거는. 그 그래요? 미술 그림 그리는 카페가 있어요. 어어. 거기서 그때 영화 찍고 그 친구들이랑 같이 가서 그림을 그렸었는데. 네네. 생각보다 잘 그리더라고요, 제가. 오, 굉장히 잘. 밤하늘에 달이 떠 있고. 네. 산이고, 그 네네. 밑에. 그리고 밤에 그 예쁘게 그 완전히 해가 지지 않았을 때 흰 구름들이 슬슬 보이는 느낌? 맞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어딜 보고 그린 겁니까? 이거 그냥 제가 그리고 싶은 사실 이게 검은색을 이렇게 칠, 아, 보라색을 이렇게 칠하다가 뭘 그리지 하다가 그린 게 이 그림이거든요. 네. 제가 아빠가 또 미술 쪽으로 하시니까 건축 설계를 하시니까 그래서 그런가 봐요. 아빠의 피를 닮은 것 같아요. 아, 아, 그 얘기구나. 저는 여기 SNS 멘트에 아빠의 피랄까? 라고 써 있어서. 아, 이게 뭐 아빠의 피가 뭔가 이런. 이게 무슨 일이지? 파란색 화면인데. 파란색 그림인데 아빠의 피랄까? 그래서. 의미가 아, 물려받았다는 뜻이구나. 이제 무섭게 받아들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지혜와. 그림을 잘 그리네요, 지혜씨가. 저는요? 예인씨는. 잘 그려요. 예. 예인씨는 정말 피로 그렸는데요? 그러니까. 저야말로 피로 그렸네요. 입에다가 이렇게. 네, 이렇게 싹 닦은 거예요, 피를. 예. 카르밀라 같네요. 자, 4007님. 지혜 팬미팅에 이어서 예인이의 단독 팬미팅까지. 제 지갑은 가벼워지고 있지만 예인이 볼 생각에 기분이 좋네요. 예인 씨의 팬미팅, 예인 더 시티. 날짜는 아직 공개 안 됐고 포스터만 공개됐습니다. 네. 이 컨셉 포토가 아주 뭐랄까 몽환적인 느낌? 네, 네, 네. 자다 일어난 느낌이니까. 맞아요. 왜냐면 예인 더 시티. 예인 더 시티. 예인 더 시티.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인이가 그러니까 이중적 의미. 예인 더 시티. 약간 내가 이제 도시에 있다 예인이가 이제 그런 건데 이제 도시로 나가기 전에 이 집 안에서 뭔가 뭔가 지루한 뭔가 이런 걸 표현한 티저 포스터예요. 그래서 다음 티저는 이제 야외에서 찍었어요. 그래요. 네. 아무튼 그 뭐랄까 이렇게 화보 같은 거를 찍으면 확실히 베텐에서 보던 모습들이 아니니까 놀랄 때가 있습니다. 뭐가 보입니까? 이 조그만한 게? 예인 씨 그 스마일러 씨? 다시 할 때가 됐나 봐요. 네. 자, 지혜 씨 팬미팅에는 예인 씨가 게스트로 참석했는데 어떻게 뭐 티저 스포 할 거 있나요? 지금 아직 어떤 그 구성안이 안 나와서 이제 좀 무슨 노래를 부르고 할지를 좀 정해봐야 되는 그거거든요. 제가 다 그때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저까지 건드려? 왜 저까지 건드리시죠? 좋은 그 멤버들이 많이 영입됐었습니다. 유희관도 있고. 네네. 너무 좋아할 거예요. 해주실까요? 네, 그럼요. 아직 많이 정을 못 붙였잖아요. 아니에요. 네. 이것도 보고 있을 겁니다, 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섭섭해 할 거예요. 아니, 근데 좀 희광 오빠한테 감사함이 많긴 해요, 그쵸? 매니저 역할로 가시겠지. 그냥 운전해주기로 최소한.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함께 할 코너를 소개해 드립니다. 네, 더잡 퀴즈쇼. 세상의 모든 잡다한 퀴즈를 풀어보는 시간이고요. 저희들이 힘을 합쳐서 문제를 맞힐 때마다 저희 앞으로 편의점 상품권이 적립되기 때문에 열심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풀면 좋은 문제들 제보해주세요. 넌센스, 상식, 요즘 이슈, 설문조사 퀴즈 등 분야를 가리지 않는 다양한 문제 기다리고 있으니까 샵 1077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이나 금요일 더잡 퀴즈쇼 게시판에 문제를 내주시면 됩니다. 문제가 채택되면 선물 조율백에 보내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퀴즈 드립니다.
이게 뭐지? 알색도 안 나. 아, 지혜는 알까? 지 말해도 되는 거야? 뭐라고? 지혜는 알까? 지영이는 알석도 아니라는 거? 응? 그게 뭔 소리야? 아, 그게 근데 왜? 아, 별거 아니에요? 아, 자,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엔젤90님이 출제하셨고 조율베개를 보내드립니다. 수명에 대해 연구한 미국 연구팀이 최근 아주 놀라운 발견을 해서 화제인데요. 1957년부터 2022년까지 위스콘신 고등학교 졸업생 8,300여 명을 대상으로 데이터 조사를 분석한 결과라고 합니다. 아, 너무 벌써 웃기네요. 과연 이 연구팀이 발견한 연구 결과는 무엇일까요? 객관식입니다. 1번. 못생긴 사람이 일찍 죽는다. 2번. 키 작은 사람이 웃음이 많다. 3번. 뚱뚱한 사람이 목소리가 좋다. 조그만 지혜 씨가 웃고 있네요. 저를 보면서. 근데 키 작은 사람이 웃음이 많네요. 아, 오빠가 오늘따라 목소리가 좋아 보여서. 네. 4번. 대머리인 사람이 머리가 나쁘다. 5번. 눈 작은 사람이 살이 잘 찐다. 네, 여기 다 있네요. 뭐가 다 있죠? 배텐 저희 게스트 분들이. 1번 누군데요? 아, 1번은 모르겠어요. 1번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반대로 모르겠어요. 누가 제일 빨리 죽을 것 같아. 누가 제일 빨리. 단명할 것 같은 사람은? 용구 오빠. 야. 아니, 용구 오빠. 아, 제일 나이가 많으니까? 너무 뭔가, 뭐라 그러지? 아, 근데 용구 오빠 술 잘 안 드시잖아요. 안 마셔요. 술 진짜 잘 드시게 생겼는데. 근데 뭔가 용구 오빠 다크서클 있으셔서 그런가? 그래요. 자, 그러면 희관 오빠 안도의 한숨을 쉴 것 같은 느낌이야. 아, 그럼 지목한 거예요? 아니죠, 아니죠. 저는 저는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자, 그러면 못생긴 사람이 일찍 죽는다, 키 작은 사람이 웃음이 많다, 뚱뚱한 사람이 목소리가 좋다, 대머리인 사람이 머리가 나쁘다, 눈 작은 사람이 살이 잘 찐다. 저는 3번 같아요. 저도 3번 같아요. 뚱뚱한 사람이 목소리가 좋다. 제가 뭐 진 건가요? 아니. 돼지 소리 저 아닙니다. 이 소리 자꾸 하게 만들지 마. 예? 코에다가 뭐 식염수라도 좀 뿌리고 와요. 예인 씨. 아. 그거 좀 해요. 아, 코세척이요? 노즈팟. 네. 노이즈 캔슬링이 아니라. 한번 여기서 보여드릴까 하는 거? 예? 여기서요? 네. 왜 이분들은 아무거나 다 보는 사람들 같아요? 네? 아, 누구 보여주고 싶은데. 아이돌이 노즈파트 하면서 후세척하는 걸 이분들 보고 싶어 할까요? 아 하면서 해야 되잖아요. 아 하면서. 안 해봐서 모릅니다. 아 진짜요? 네. 그거 되게 시원한데. 잘못하면 아파요. 우리 안구도 지켜줘 라고 하시면. 네. 말씀하세요 지혜 씨. 그 뚱뚱한 사람이 목소리가 좋다. 저 뭐 배디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고 제 주변 진짜 뚱뚱하신 분이 계시는데 목소리가 정말 정말 너무 좋아요. 어허. 그래가지고, 근데 또 저희 가까이도 있잖아요. 그래요. 제가 근데 살을 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제 목소리가 뭐 훼손되거나 한 적이 없지 않나요? 살짝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기분 탓이겠죠. 제 목소리에는 아니,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면 오빠 힘이 없었어, 그때. 메가리가 힘이요? 없었어. 예? 메가리가 없었어. 힘은 지금도 없어요. 맨날 얼굴도 허옇게 질려가지고 와가지고. 닭주스만 먹어가지고. 목에 힘이 없으니까. 아니, 저는 그때가 훨씬 컨디션이 좋았어요, 지금보다. 진짜? 그럼요. 지금은 막 무거워요, 몸이? 지금 무거운 느낌이 있죠. 그때는 오히려 가볍고, 예, 뭐 이제, 그건 있어요. 약간의 그 맛있는 걸 마음대로 못 먹는다는 약간의 그 심리적 그. 압박감? 그렇죠. 예. 불만족감은 있어도 컨디션 굉장히 좋아요. 그럴 때. 대신에 그럴 때는 일을 많이 해서 좀 힘들 때 있지만. 아 근데 저도 3번이라 생각했는데 네. 왜냐면 약간 이게 실제로 네네. 이렇게 좀 울림통이라고 하죠. 이 통이 좀 왜냐면 제가 뮤지컬 할 때도 이제 뮤지컬 선생님한테 노래를 배울 때 제가 요 통이 너무 작으니까 소리가 더 이렇게 뭔가 뭔가 이렇게 무슨 소리라 하죠? 뭔가 힘이 알찬 소리가 잘 안 나오는 거죠. 이 통 자체가 작으니까. 그래서 약간 좀 살을 자꾸 찌우면 더 실질적으로 정말 노래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럴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저도 울림통이 있으면 뭔가 목소리가 좀 더 우렁차지고 목소리에 힘을 낼 수 있다는 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문제의 핵심은 이 연구팀이 발견한 연구 결과가 아닌 것. 그러니까 보기가 사실일 수도 있죠. 뚱뚱한 사람이 목소리가 좋을 수도 있고 키 작은 사람이 웃음이 많을 수도 있는데 이 연구팀이 발견한 연구 결과가 무엇인지가 중요한 겁니다. 이게 대머리인 사람은 머리가 나쁘다는 아닌 것 같아요. 왜요? 왜냐하면 머리가 많다. 그냥 자기 스타일대로 머리를 밀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다고 막 좋았던 머리가 나빠지는 건 아니니까. 그 이제 그 여기서의 대머리는 아마 그 탈모성? 그렇죠. 이제 내가 민 게 아니라 스스로가 아니라 이제 하늘이 밀어준 머리. 그리고 눈 작은 사람이 살이 잘 찐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왜 웃죠? 왜 웃지? 아, 이거는 뭔가 저희 조 작가님이 마지막에 그냥 오빠 맥이, 생각하면서 넣은 것 같아서. 배디 맥이려고. 맥인 거다. 네. 그래 보이는 느낌이 들긴 하죠, 그죠? 네네. 네네. 눈 작은 사람이 살이 찔지 않게 살찐 사람이 조금 눈이 약간 더 작아 보이는 효과는 있어요. 아, 살에 파묻혀서? 파묻힌다기보다는 시각적으로. 아, 네. 그래요? 눈이 실제로 살에 파묻힐 정도로 찌진 않아요. 근데 이제 아, 근데 면적이 사람의, 넓어지니까. 그쵸, 사람의 크기가 좀 더 부는데 눈은 커지지 않으니까 눈이 파묻혀 보이는 것이죠. 아. 그래서 살 빠지면 코가 높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목구비가 살아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또렷해지죠, 줄어드니까. 뭘 보는 거지 자꾸? 아까부터 위아래로 훑어보기 나가고. 언니, 2번 어때요? 키 작은 사람이 웃음이 많다? 근데 키 큰 사람이 웃음이 많아. 너가 나보다 웃음이 많아. 그런가? 그러니까 약간 이 키 크고 작고의 그게 약간 이 평균 키 미달인. 아. 평균 키보다 이게 좀 아니지 언니는 평균이죠. 평균. 아, 유지혜를 보다가 여의치 않으니 메인 작가를 보는 거예요? 근데 혜정 언니가 웃음소리가 되게 사람 기분 좋게 해주는 웃음소리잖아요. 넉넉한 웃음소리가 있죠. 네네네네. 저는 그 웃음소리가 저희 베텐 녹방에 되게 큰 지분을 갖고 있다 생각하거든요. 방청객가 30명분 역할을 혼자 하고 있죠. 네. 저 언니 웃음소리 때문에 뭔가 더 이렇게 분위기가 맞아, 살잖아요. 맞아, 맞아. 근데 이제 우리 혜정 언니가 되게 작고 귀여워, 소중하잖아요. 소중하지, 소중하지. 그래서? 그래요? 포켓걸, 포켓걸. 포켓걸이잖아요. 힌트 좀 주시면 안 돼요? 힌트요? 일단 그 힌트가 너무 매기는 힌트들만 써 있어요. 얘기해봐요. 힌트는 거의 예 일단 그 중에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드린 힌트가 아니라 써 있는 힌트. 넉살 아님이라고 써 있습니다. 넉살 아님? 넉살 아님? 넉살 오빠가 대머리도 아니고 못생긴 사람인 건가? 아니. 그러니까 메인 작가가 어떤 의도로 넉살 아님이라고 써놨느냐? 뚱뚱한 사람은 아니잖아. 오빠가 대머리도 아니고. 그렇죠. 눈이 작지. 눈 엄청 크시잖아요. 그러니까. 키 작은 사람이 웃음이 많다? 키가 작나? 나 오빠 키를 모르는데. 넉살 오빠가 키가 크신 편은 아니긴 하죠. 그러니까 딱 평균 아닌가? 근데 평균 키를 몰라요, 제가. 대한민국 평균 키를. 자, 어쨌든 이거를 너무 이제 그 너무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면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상처를 크게 받을 수 있으니까 두루뭉술하게 갑시다. 아마 1, 2번 중인가? 일단 3, 4번 아니니까. 1번. 못생긴 사람 일찍 죽는다. 좀 슬픈데? 아니, 2번 해보자, 2번. 2번. 그래. 사람이 2번. 2번을, 그러니까 2번을 염두에 둔 힌트인 것이다. 네, 정도인 네, 거죠. 네. 네, 키가 작다고 생각한다기보다. 네네. 근데 이제 힌트가, 넉살을 생각하고 만든 그런 건 아니다. 이런 뜻인 거예요, 넉살 아님이? 그렇죠. 그러니까 넉살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식으로. 근데 넉살 오빠 웃음 엄청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방송할 때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라는 거죠. 아, 예. 그게 아니다. 예. 넉살은 제외한다. 아, 2번 가보자, 2번. 키 작은 사람이 웃음이 많다. 아니니까. 2번이 아니라는 뜻이겠죠. 이 힌트가 넉살이 아니라는 뜻이니까. 아, 오빠는 웃음이 많으니까. 오빠가 키가 작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부분만 생각합시다, 앞부분만. 오빠 키가 작다는 거네, 지금. 키가 작긴 하시지? 그럼 2번. 1번 해볼까? 1번이네. 못생긴 사람 일찍 죽는다. 안 되는데. 오래 사셔야 되는데. 다들. 다들?
나도 아, 3번인가? 뚱뚱. 아 이건 아닐 것 같아. 왜냐면 내가 그 어떤 사람이 떠올랐어. 조금 덩치가 있으신데 목소리가 좋지 않은. 안타깝다. 어. 1번 가보자. 1번 극단적으로 가보자. 못생긴 사람 일찍 죽는다. 1번. 괜찮아요. 저희 못생긴 사람이 없어요. 다 개성있게 생긴 거지. 괜찮아. 아무튼 어느 이 기준으로 못생긴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죠. 왜냐면 우리나라 대학교도 아니고 또 미국에서 어떤 미의 기준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이 대학교에서 57년부터 22년까지니까 꽤 긴 기간 동안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죠. 뭐 미국의 못생긴 기준과 한국의 못생긴 기준은 다르지 않을까? 완전 다를 수도 다르죠. 있고 사람마다 또 다를 수도 있고 아까도 시대에 배웠죠.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그죠? 우리나라는 얼굴이 작다고 하면 칭찬인데 외국에서는 얼굴이 작다고 하면 칭찬이 아닐 수도 있대요. 그게 그래요. 다른 것처럼 맞아. 크다가 칭찬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다고 반대로. 아무튼 힌트의 악랄함을 좀 공개해드리면 네. 배성재 아님 하면서 3번과 5번을 제외할 수 있게 해주는 힌트라고 쓰여 있고 정용국 아님 하면서 4번을 제외할 수 있는 힌트라고 나와 있고 넉살 아니면 2번을 제외하는 힌트. 결국 1만 남게 하는. 네. 거의 조롱의 끝. 역시 우리 작가님. 예. 잠깐만 미끄러지면 바로 나락으로 가든. 그러면 만약에 나머지는 그러면 혜정 언니가 지어서 쓴 건가? 매겼다. 그렇다고 봐야죠. 예.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조 나락 퀴즈래. 그러면 2부에 돌아와서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못생겼다는 기준 뭐야 근데 진짜. 그쵸. 이 기준이 되게 애매하다. 약간 미의 기준도 계속 되게 오랫동안 변화해오지 않았어요? 뭐 예쁜가 멋짐의 어떤 기준이? 그치. 옛날에는 진짜 우리 완전 막 옛날 우리 할머니 때는 막 되게 통통하고 눈에 쌍꺼풀도 없고 그냥 되게 한국 사람 같이 한국 그 동양미 그런 사람이 예쁘다고 하면 요즘에 쌍꺼풀도 있고 마르고 계속 바뀌는 것 같아. 연기비? 연기비는 그거밖에 몰라요. 염색약. 너 연기비 염색약 알아? 아니. 약국에서 옛날에 팔던 거? 아니. 검은 색깔. 2부 시작하겠습니다. 배성재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물오른 깡깡역은 매주 제철을 맡고 있는데요. 깡깡잠의 주역 유지혜 씨, 정예인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두 분이 뭔가 오늘 같이 뭘 하고 오신 듯한 느낌이네요. 힌티에 그래도 뿔매가 돼 있고. 저희가 대박. 아까는 이 착장이 아니었는데 상의를 둘 다 갈아입고 왔는데 똑같이 힌티를 입고 왔어요. 의상을 입기 전에 이제 집에서 편하게 가는 복장이군요. 네, 그냥 집에서 갈아입고 왔는데. 뭔가 하고 오셨네요, 두 분이. 그래도 네. 아침에. 뭐가 있다는 건 좋은 일이겠죠? 그럼요. 그럼요. 언제쯤 알 수 있습니까, 저희는? 9월? 9월에 나올 것 같아요. 어허,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홍종석 님이 보내셨습니다. 조율베개를 보내드리고요. 솔로 남녀 2만 명을 대상으로 여름철 꼴불견 복장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는데 다음 보기 중에 여성이 선택한 남성 최악의 패션 1위는 무엇이었을까요? 객관식입니다. 1번 뱃살이 보이는 꽉 끼는 옷, 2번 양말에 여름 샌들, 3번 속이 훤히 보이는 셔츠, 4번 꽉 끼는 스키니 바지, 5번 겨드랑이 보이는 민소매. 근데 다 싫긴 한데 난 4번. 나도 내가 제일 싫은 건 4번. 나도 꽉 끼는 스키니 바지가 싫어요? 네, 좀 너무 건강에도 안 좋을 것 같아. 그렇죠. 이게 어디든 혈류가 제대로 통하지 않으면 건강에 좋을 리가 없죠. 혈액순환이라는 것이 대수리 제가 낸 거 아닙니다. 라고 제가 계속 얘기해야겠어요? 네? 건강이 안 좋죠. 여자들한테도 건강이 안 좋잖아요.
그렇겠죠. 뭐. 그래서 여자들 스키니 바지 입으면 건강에 안 좋다는 거 예전에 기사가 났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자분들은 스키니를 많이 입는데 남자들이 입으면 그렇게 보기 싫어요? 네. 왜 왜? 건강에 안 좋잖아. 진짜 건강에 좀 보기에도 안 좋아 보여요. 건강에. 네. 그러니까 건강 이슈예요. 여자분들이 생각해 주면 건강에 안 좋을 텐데 이게 압도적으로 그래서 1위다. 남성 최애. 저는 최애. 루즈하게 입는 걸 좋아해요, 남자분들이. 이유는 뭐예요? 이유는. 아, 그래야 좀 약간 어깨도 좀 있어 보이고. 약간 루즈핏. 루즈핏. 지금 성재 오빠 입은 것처럼 약간 박시하게. 근데 오버사이즈. 오버사이즈. 그렇군요. 그래요. 힌트도 되게 악랄하게 오늘 뭔 날인지 모르겠는데 베디가 입었다고 생각하면서 골라보면 됩니다. 힌트가 써있습니다. 내가 볼 때 오늘 오빠 뭐 잘못했어요? 혜정 언니한테. 딱히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볼 때 오늘 노렸어. 오빠 뭐 잘못하신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제가 그랬다 생각하면 양말의 여름 샌들. 이것도 싫은데 진짜? 사실 이것도 근데 양말에 여름 샌들은 패션으로 많이 신어요. 오히려? 네. 오히려 그런 것만 쪼리만 아니면 되는 거잖아. 와, 쪼리에 발가락 양말 신고 신으면 진짜 웃기긴 하겠다. 그런 사람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네, 저도 한 번. 상상 속의 네. 인물 아닙니까? 네, 오히려 괜찮은 것 같고. 오히려 이 정도는 그래도 별로 이렇게 추천할 만 하진 않지만 참을 만하다. 네. 속이 훤히 보이는 셔츠. 속이 훤히 보이는 셔츠가 뭐예요? 시스루 셔츠? 시스루죠, 시스루. 난 괜찮을 것 같은데? 괜찮다, 오히려. 네. 안에만 잘 맞춰 입고요. 그래요. 뭔가 몸이 좋으신 분들이, 그러니까 운동 많이 하신 분들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입잖아요. 운동하고 막 이렇게 몸 좋은 사람들이면 뭐든지 괜찮지 않나요? 뱃살이 보이는 꽉 끼는 옷 괜찮지 않나요? 뱃살이 없죠. 그러니까. 뱃살이 없죠. 뭐 이거 괜찮. 배가 근데... 보이는 꽉 끼는 옷. 운동하시는 분들이 꽉 끼는 스키니 팬츠 입어도 싫을 것 같아. 그러니까 맞아. 이게 몸이 좋은 사람이 입었을 때도 별로란 생각이 드는 거는 4번밖에 없어요. 민소매는 괜찮고. 네, 이거 네. 남자들 진짜 많이 입어요. 겨드랑이 보이는 민소매. 네, 많이 입죠 이거는. 이게 겨드랑이 보이는 이 붙어서 그렇지 민소매는 원래 겨드랑이가 보여요. 그리고 막 많이 입어요 사람들. 완전. 요즘 돌아다니면. 버스 서서 이렇게 손잡이를 잡고 있다. 싫잖아요. 이 저쪽으로 들어. 왜 이쪽으로? 아니 오른손 오른손잡이니까. 근데 왼쪽으로 이렇게 하면. 네 죄송합니다. 못 볼 걸. 그래요. 꽉 끼는 스키니 바지가 어쨌든 건강 이슈도 있고 가장 좀 비추다. 네 건강 이슈가 좀 가장 큰 것 같아요. 그 안쓰러운 안 되는데 이게 아니라 그냥 꼴보기도 싫은 거예요? 그냥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를 것 같아요. 건강. 네? 이렇게 그냥 되는. 너무 다 꽉 끼니까. 그러니까 라인이 드러나는 게 싫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꽉 끼는 스키니 바지가 1위일 것이다? 네. 네. 그래, 다 똑같다니까, 이 마음은. 네. 1위가 스키니 바지였고요. 2위가 뱃살이 보이는 꽉 끼는 옷이었고 3위가 여름 샌들, 양말. 진짜? 예, 그 다음에 4위가 겨드랑이 보이는 민소매 패션이었습니다. 속이 훤히 보이는 셔츠는 6위였는데 4%밖에 나오지 않아서 상당히 좀 소수 의견에 가까운 과도한 액세서리보다 덜 혐오다 이렇게 나왔. 1, 2, 3위 3개 합친 거 입으면 진짜 최악이겠다. 꽉 끼는 스키니 바지에 뱃살이 보이는 꽉 끼는 옷에다가 샌들에다가 양말 이렇게 신은. 그래요. 두 분은 어떻게 이 중에서 좀 오히려 선호하는 패션? 여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건 괜찮다. 전 양말에 여름 샌들. 저도 그 정도는. 그 정도는 괜찮다. 알겠습니다. 스키니 바지가 다시 유행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맞아요. 패션은 돌고 도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 두 분은 원래 스키니를 좀 좋아하는 편이신가요? 저는 여자인데도 스키니 입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저는 너무 싫어해요 스키니 바지. 보는 것도? 아니 보는 거 아니야 제가 입는 거. 입어본 적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끼는 바지를 견딜 수가 없어요 저는. 살면서 입어보신 적 있으세요 스키니 바지? 거의 없죠. 근데 이제 가끔 이제 코디가 가져온
정장이 바지가 좀 이제 타이트하다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은 있지만 아, 그. 네. 근데 이제 제가 그거를 스키니를 산 일이 없고 입을 리도 없고 네. 불편하고 일단 쭈그리고 앉을 때 너무 불편하잖아요. 완전 불편하죠. 네. 그렇죠. 아. 아, 그 소녀시대 G할 때 그때 네? 입으셨어요? 아니요. 그때 저 스키니를 입었겠어요. 그때 아직도 기억나. 그, 그 영상미가 자 그러면 3번 문제 나갑니다. 7282님이 출제하셨고 조율베개를 드립니다. 대형 할인마트 코스트땡이 미국에서 독특한 밀키트를 출시해서 SNS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해당 밀키트는 $79.99 약 $11만원으로 온라인에서 판매가 됐는데 과연 이 밀키트는 무엇일까요? 객관식입니다. 1번 지구상 가장 양이 많은 대용량 밀키트. 2번 맛없으면 100% 환불보장 밀키트. 3번 지구 멸망을 대비한 장기 유통기한 밀키트. 4번 먹기만 해도 3kg이 빠지는 다이어트 밀키트. 5번 이 세상에서 가장 맛이 없는 밀키트. 일단 5번은 아닌 것 같고. 5번 듣기만 해도 화가 나요? 11만원 냈는데 맛이 없는 밀키트. 그러니까 이게 굳이 사람들이 살까? 이거를 내진 않았을 것 같아. 그 맛없으면 100% 환불보장 밀키트도 아닌 것 같아. 아 왜요? 뭔가 코스땡에서는 안 냈을 것 같아요. 이거를. 맞아. 이거 너무 일이 커져요. 막 한 1만 명 정도가 들고 와가지고 환불해달라고 해봐요. 맛없어요? 이러면은 어려우니까. 뭔가 요즘은 그 뷰티나 이너뷰티가 유행하는 그런 시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먹기만 해도 3kg이 빠지는 다이어트 밀키트? 이런 거 아닐까. 다이어트. 그거 아니면 가격이 좀 비싸지만 네네. 오히려 먹으면 살이 쭉쭉 빠지는 밀키트. 그 요즘 야채나 뭐 과일값이 비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격대가 좀 비싸지 않을까. 이너뷰티랑은 다리 거리가 좀 멀긴 하지만. 예. 그걸 보라고요. 그냥 뷰티. 약간 힌트 하나만 주시면 안 돼요? 힌트요? 네. 메뉴는 데리야끼 라이스. 데리야끼 토마토 라이스? 수프. 그리고 파스타, 마카로니, 사과, 시나몬, 시리얼 이런 다양한 메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야, 이거 다이어트네. 한번 다시 말해주세요. 데리야끼 라이스, 토마토 수프, 파스타, 마카로니, 사과, 시나몬, 시리얼 등. 이게 시리얼? 토마토 수프 자체가 다이어트에 되게 좋고 파스타도 다이어트에 되게 좋거든. 오 그래. 뭐 사과 시나몬 자체가 다이어트에 되게 좋은데 마카로니. 근데 이거를 대용량으로 사서 얼려놨다가 녹여 먹는 느낌으로 하는 건가? 그래도 여기 있는 것들이 근데 다 그렇지 않을까? 내가 여기 코스트땡을 많이 안 가봐서 대부분 냉동식품을 팔아요. 거의 다 팔아요. 거기 진짜 그야말로. 왜냐면 정말 대용량을 사러 갈 때 이제 가잖아요. 근데 약간 이제 우리나라에 살 수 없는 수입형 그 제품들이 들어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한번 갈 때 대량으로 사는 분들이 많긴 하죠. 근데 이제 미국 같은 데서는 그런 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흔히 보는 마트 같은 느낌을 받겠죠. 아 그래요? 예. 아 그러면은 이게가 다 하나의 그 밀키트 들어있는 게 아니라 데리야끼 라이스 밀키트 따로 이거 다 따로 다른 거죠? 한꺼번에 들어있는 겁니다. 아 하나의 밀키트에? 네네. 왜냐면 비싸잖아요. $79.99. 그럼 지구상에서 양이 가장 많은 대용량 밀키트 아니야? 지구 멸망을 대비한 장기 유통기한 밀키트인가? 근데 이게 그러기에는 너무 다 빨리 상하는 것들이잖아.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야. 이거가 그거냐고 그식이 뭐야? 냉동식품이냐? 냉동식품. 그러지 않을까? 아무래도 밀키트 자체들이 웬만하면 냉동이 많으니까. 어렵다. 뭘까? 막한 시나몬. 한번 다이어트 한번 해봐도 돼? 다이어트? 그래. 지시 손 좀. 나. 네, 못 알아듣겠어요. 다이어트 한번 해봐도 돼? 네네네네. 왜냐면 데리야끼도 닭일 거 아니야. 닭? 데리야끼? 닭이에요? 데리야끼 소스 그 약간 굴 소스만 나는 거 아닌가요? 데리야끼 치킨이 닭이고 데리야끼 라이스니까 아마 그 소스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소스가 묻은 밥이겠죠. 먹기만 해도 3kg가 빠지는 다이어트. 먹기만 해도 3kg 빠지는 다이어트 밀키트. 아 근데 아닌가? 먹기만 해도 3kg 빠지는. 나는 맨 처음에 듣고 뭔가 이거 다이어트 밀키트는 아닐 것 같았거든. 아 그럼 하지 말자. 왜냐면 이제 이게 대용량을 산다라고 나는 생각해서 그랬던 것 같아. 근데 다이어트 밀키트가 11만 원밖에 안 하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요게 그냥 요렇게 하나에 11만 원이면 되게 비싼 한 끼죠. 이게 다이어트 식단으로. 이걸로 대용량을 하면 이걸로 대용량으로 많이 들어갔는데 11만 원밖에 안 하는 거면 이거는 아닌 것 같고 난 아니면 너가 말한 거 아까 지구 멸망을 대비한 장기 유통기한 밀키트. 이거 한번 가볼까? 왜냐면 이거를 먹으면 3kg가 빠지는 게 좀 말이 되나? 이렇게 많이 먹. 약간 오빠도 그 베디도 막 무슨 황제 다이어트 하신다면서 막 샐러드 막 3만 원어치 막 시켜서 드셔가지고 살 하나도 못 빼셨잖아요. 오히려 쪘죠. 네네네. 예. 맞아 맞아. 그러면 3번 할까요? 지구 멸망을 위한 지구 멸망을 대비한 네네. 위안이라고 해버렸네. 지구 멸망을 대비한 장기 유통기한 밀키트 이걸로. 네 뭔가 네 아닌가. 아 3번 해보자 해보자. 3번! 우와! 오늘 폼 좋네. 오, 오늘 지금 연속해서 세 문제를 다 맞췄어요. 이야. 그렇죠. 데리야끼 라이스, 토마토 수프, 파스타, 마카로니, 사과, 시나몬, 시리얼. 그래가지고, 뭐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동결건조시켜서 통조림을 만든다든가, 좀 이렇게 보관을 오랫동안 할 수 있는 밀키트고요. 포장지에 어려운 시기에 위안과 즐거움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써 있어서 약간 가벼운 마음으로 출시한 것 같습니다. 사둘만하다 근데. 네. 미국이라는 나라가 약간 원래 뭔가 지구 멸망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다른 나라들보다 좀 빠른가? 좀 민감하다라고 해야 되나요? 뭐 우주랑 맨날 싸우잖아요. 그 영화 보면은 네. 외계인이랑 자기들이 앞장서 싸우고 이러다 보니까 네. 아마 이런 상품이 나올 만한 곳은 미국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한국에 나오다 또 많이 팔릴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영화만 봐도 우주물이 잘 안 팔려요. 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주 볼 시간이 별로 없어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 영화들은 보통 이제 아, 조폭 영화라든가 아. 재벌 영화 이런 식으로 아주 현실적인 땅을 봐야 되는 영화들이 대부분이고. 예. 그러네, 그러네. 스페이스 오페라라고 하는 그 우주 활극 이런 것들 우리나라 스타워즈가 우리나라 잘 안 되잖아요. 맞아요. 외계인이랑 싸우고 이런 거 크게 관심 없습니다. 하긴 진짜 예. 집값이 더 무섭지. 외계인이 뭐 어떻게 뭐 하겠어 이런 느낌이야. 예. 그러네, 그러네. 국민이 다 같이 극 S라고. 하늘이 일단 안 보여 미세먼지 때문에. 맞아. 예. 하늘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가. 예. 외계인보다 사람이 더 무섭대. 그쵸. 가난이 공포라고. 집값이 우주로 가고 있다. 자 그리고 실제로 한국에서 팔면 되게 하나 구비하실 거예요? 아니면 그냥 무시하실 거예요? 저는 되게 재미로 한번 사볼만한 것 같아요. 11만 원 내고? 응. 전 절대 안 사요. 유지에 절대 안 사요. 네, 전형적인 한국인 표정이죠? 절레절레하면서. 돈 이거를 돈 땡땡이라 하죠. 돈 땡땡이다. 네. 예. 뭔지 아시죠? 알죠. 두 글자를 가리니까 잘 모르게 모를 수도 있겠지만 알겠습니다. 염세적인 초등학생이라고 하시고. 아 너무 웃기나. 예. 너무 귀여운데 염세적인 초등학생 염초. 그쵸. 네. 예. 돈 땡땡 뭐냐 돈가스냐고 하신 분 있고 돈 자랑. 네. 돈 자랑. 예, 돈 자랑 정도로 갈까요? 네. 중간쯤으로. 밀키트를 근데 드시나요? 밀키트 요즘 은근히 하향세죠. 네. 저는 잘 안 먹어요 밀키트. 한창 밀키트 열풍이다가 조금 이 간편식 부분이 배달이 워낙 오늘이나 잘 되니까 살짝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 자체도 손이 가니까 사람들이 많이 안 먹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밀키트도 조금 그 힘을 써야 되죠. 네. 깔짝깔짝 누른 다음에 소파에서 기다리다가 문만 열면 이제 음식이 나오는 게 우리나라인데 네. 굳이 이제 프라이팬을 일단 네. 또 설거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자, 3연속으로 마쳤고요. 퍼펙트 게임 오늘 가나요? 가면 좋겠다. 근데 네, 기대하지 말자. 마음을 비우고 네. 메달리스트의 마음으로. 네. 4번 문제 성재 코끼리님이 출제하셨습니다. 선물 조율배기이고요. 키 크고 싶은 성장기 베텐러들은 솔깃할 만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바로 키 성장이 계절에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키 성장률과 몸무게 증가율을 그래프로 분석한 결과
몸무게 증가율은 계절마다 차이가 없는 반면 키는 이 계절에 가장 높은 성장 지수를 보였다고 합니다. 키가 가장 빨리 크는 이 계절은 언제일까요? 자, 기회는 딱 두 번 드립니다. 한 번에 맞히면 2,000원이고 두 번째에 맞히면 1,000원입니다. 이거 어때 언니? 예. 저는 겨울이라고 생각해요. 겨울. 왜냐면은 뭔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아, 제가 겨울방학 이후로 키가 갑자기 확 커서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던 것 같고. 본인도 그랬나요 혹시? 아, 저는 꾸준히 키가 컸어요. 저는 아. 유치원 때부터 제가 반에서 키가 제일 크고 그랬는데 아, 저 제가 유치원 때 사진 보면은 저 혼자 초등학생이에요. 오. 키가 좀 어릴 때 컸어요. 예, 예. 그리고 항상 그 키순으로 쓰면은 맨 뒤에서 세 번째를 벗어난 적이 없어요. 어, 그 정도로 컸어요? 네네네네. 초등학교 때 확 다 크고 중학교 때부터 키가 유지가 됐죠, 저는 오히려. 근데 뭐 하여튼간 막 그런 나 겨울방학 이후로 제가 키가 확 커서 막 뭐 성장판을 알았다? 성장판이 있어. 성장통을 알았다. 성장판이 열렸다. 두 개를 합치면 성장판이 알았다. 성장판이 나의 성장을 눈치챘어. 알았어. 이거예요? 나 성장통을 알았다. 네. 아, 알았다고? 어, 알았다. 뭐, 아, 먼저 알았다. 아, 이런 건데. 아, 아이노우가 아니라. 네네. 네. 아팠다. 예. 하여튼 그런 얘기도 들었던 것 같고 이제 겨울에는 자 인간이든 동물이든 이제 해가 짧아지니까 잠을 많이 자잖아요. 그렇죠. 겨울잠. 그러니까 잠을 길게 자면 이 숙면이 키 큰 데 도움이 많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먹고 자니까 이제 겨울방학 때 많이 잘 자가지고 키가 이렇게 커서 오는 거죠. 오, 굉장히 지금 논리정연하게. 근데 아닐 것 같죠? 아주 논리정연한 아이예요. 유치원 때 얘기한 것 같아요. 네. 네. 어, 성장판을 알았다. 무슨 진격의 거인 대사 같네요. 성장판은 깨달았다. 네. 저도 겨울 같아요. 어, 그래요? 네. 아, 겨울. 왜냐면 겨울에는 아, 추우니까 안 춥기 위해서 약간 몸을 그래도 좀 많이 움직이잖아요. 사람들이 열을 내려고. 그러니까 약간 어쨌거나 몸을 많이 움직이면 많이 뼈가 뼈가 많이 움직이니까 좀 키가 많이 크지 않을까. 어. 와, 두 분의 예측이. 장난 아니죠. 해석이. 장난 아닌데요. 그럼 어떻게 가요? 네, 네. 네, 겨울. 예. 어, 굉장히 과학적인 예인 씨와 완전 비과학적인 지혜 씨의. 하지만 결론은 같다. 겨울. 겨울. 아니네. 아니라니. 아닙니다. 감성의학과 실제의학. 예. 하지만 둘 다 아니었습니다. 주관식. 자, 그럼 이제 세 가지 계절이 남아있죠. 힌트 주시면 돼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한 계절입니다. 아, 이건 주관식. 초여름, 초가을은 안 돼요. 아니, 그런 거 알겠지. 큰 힌트 드리겠습니다. 넉살의 생일이 이 계절입니다. 오빠 생일도 어떻게 할까? 아, 몰라요? 오, 네. 섭섭하네. 넉살 오빠도 제 생일 모를 거예요. 어, 알죠. 유지의 네. 5월, 정예인 6월 이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모르실 것 네? 같아요. 5뉴월 여자들 이런 걸 누가 모르겠어요. 어. 아, 넉살님 뭔가 봄에 태어났을 것 같아. 아, 왜요? 뭔가 햇살 같아요. 어, 봄 햇살 같은 남자다. 어, 약간 좀 그 텔레토비 해님 같아요. 아, 어, 넉살과 햇살. 네, 예, 어. 햇살이기 때문에 봄이다. 네, 햇살 같아요. 어, 완전 비과학이네요. 완전 비과학이죠. 감성이네요, 이거는. 넉살 오빠 태어난 계절은 아니라고요? 네? 태어난 계절이. 태어난 계절이에요. 봄 남자 같아요. 네. 춘남. 춘남. 추남은 아닐 것 같고. 아, 가을 남자는 아닌 것 같고. 춘남? 춘남. 가을에, 가을에. 아, 무거워. 사실. 하남자도 아닐 것 같고. 하남자, 상남자 느낌이에요? 아. 넉살이? 네, 그, 배디. 힌트 하나만 더 주세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만 더요. 이 계절에 제철 음식 2위. 2위. 쭈꾸미. 쭈꾸미 얼마 전인데? 이 계절의 제철 음식 2위는 쭈꾸미예요. 쭈꾸미. 잠깐만. 쭈꾸미 내가 쭈꾸미가 제철이라서 먹으러 갔었거든.
잠깐만. 그럼 여름이네. 아니야 여름 아니야. 봄. 여름 아니야? 봄. 아니야 아니야. 봄 가자 봄. 봄? 여름 아니야. 내가 먹은 것은 확신이 이렇게. 봄 그래 봄. 집 앞에 쭈꾸미집이 있어가지고 쭈삼집이 있어서 쭈꾸미 철이라고 해서 간 적이 있었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겨울인지 봄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봄 같아. 그냥. 여름은 아니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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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 그래요? 아니었어. 여름인가? 봄 가자 봄 전 가자. 전 몰라요. 봄 가자. 쭈꾸미 안 먹어봤어요? 먹어는 봤는데 제철이 있는 줄 몰랐는데요. 마이크 가까이요. 쭈꾸미가 제철이라는 게 있는 줄 몰랐는데요. 저는 그냥 사계절 내내 먹은 것 같은데 아, 기분상. 쭈꾸미 사실 뭐 가게 가면 다 있죠 냉동 네. 쭈꾸미는. 네. 예. 봄 한번 가보자. 그래. 봄. 봄. 와, 와. 역시 내 기억은 맞았어. 역시 대박, 먹은 대박. 것은 기억한다. 예. 예. 봄이에요. 봄이 몸이 따뜻해지고 활동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그 뭐 이것도 비과학인지 과학인지 모르지만 식물들도. 봄에 다 싹이 트고 그때 쑥쑥 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몸이 따뜻해지고 활동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성장 호르몬 분비가 원활해지면서 키가 빨리 큰다고 합니다. 신기하다. 예. 역시 춘남. 예. 넉살은 봄의 남자다. 네, 햇살 같아요. 햇살 같다. 봄 햇살 같다. 오, 들으면 좋아하겠네요. 그죠? 넉춘삼이라고 하신 분 있고 키에 만족하시나요? 예인 씨는 아니면 더 컸으면 좋겠다? 저는 딱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키가 지금 165cm입니다. 165. 딱 좋다. 네, 편해요. 지혜 씨는 만족하시나요? 전 더 크고 싶어요. 몇 센치 정도? 전 한 70까지 크고 싶어요. 70까지? 정리인보다는 크고 싶다? 70까지? 오. 정리인보다 크고 싶어요. 그래요. 만약에 저보다 키가 컸다면 네. 제가 덤비진 못했을 것 같아요. 아, 조그마니까 덤볐다? 지금 약간 저보다 쬐끄만하니까 그 귀엽게 생겼잖아요. 예. 그러니까 막 이래도 그냥 제가 귀여우니까 약간 이렇게 하고 언니니까 막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만약에 키가 컸으면 뭔가 좀 제가 대들지 못했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가까워지지 못했을 수도 있다? 네, 약간 조금 거리감이 들었을 것 진짜? 같아요. 진짜? 네. 약간 만만해서 가까워졌다. 아니 그거 아니고 쬐끈한 게 귀여워가지고 쬐끈한데 툴툴거리고 너무 귀엽잖아요 사실 그게 네네. 제가 언제 툴툴 됐습니까? 지금? 지혜씨 키가 어떻게 되시죠? 저 63.2 나왔어요. 사실 그렇게 작은 키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미지가 뭔가 그 쬐끈한 느낌이 있긴 해요. 진짜요? 예. 네. 생각보다 크죠? 생각보다 커요. 맞아 맞아. 애기 같은 느낌이 있고 네. 지은이가 다리가 진짜 길어요. 저 롱다리요. 제가 같이 안무 연습할 때마다 느껴요. 아니, 다리가 왜 저렇게 길어? 이렇게. 그렇군요. 예. 자, 비율이 굉장히 좋아요. 지혜 씨가. 예인 씨도 엄청 좋지만. 배디는 혹시 저도 한 190 정도? 예. 아니. 지금 179입니다. 오! 엄청 크구나. 오빠. 뭐가 커요, 179가? 엄청 큰데요? 평균 정도라고 보고요. 179cm 네. 크고 싶어서 미치겠다 막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굳이 다시 태어난다면 한 190 정도로 살아보고 싶다. 190? 예. 네. 뭔가 침대 사이즈 이런 거 고르기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라지킹 쓰면 되죠 뭐. 그렇죠. 그리고 이제 혹시 위인님 대각선으로 자면 됩니다. 누구랑 같이 잘 생각은 없으신가 봐요. 그러니까 이미 마음은 네. 지금도 라지킹을 쓰는데 대각선으로 이렇게 큰 대자로 뻗어 있으면 쾌적해요. 세상을 다 가지고 에어컨 틀어 놓고. 알겠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지금 4,000원 벌써 모였고요. 우와. 오늘 뭐죠? 한 문제 남았어. 퍼펙트까지. 자 그러면 5번 문제 나갑니다. 황진후 님이 출제하셨고요. 조율배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2024년 올해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동요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최초의 동요는 무엇일까요? 객관식입니다. 1번 자전거. 네. 두 번째 반달. 박자가 이렇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저희 둘이 맞았으니까.
자, 3번 산토끼. 네, 깡충깡충이 안 나왔네요. 자, 그러면 4번 고기잡이. 네. 자, 그리고 5번 마지막으로 고향의 봄. 자, 정말 명곡들이죠. 그쵸, 네. 다 아시나요? 다섯 곡? 다 알죠. 네. 이게 거의 다 이제 거의 100년 정도 된 노래들. 그래가지고 근처에 나온 노래들인데 네, 10년 안쪽입니다. 다 10년 안쪽에 나온. 그렇죠. 음? 비슷한 시기에 나온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예. 근데 이제 정확히 우리나라 최초의 동요는 무엇일까요? 산토끼 아닐까요? 왜요? 왜냐고요? 네. 왜냐면 토끼는 뭔가 언제든지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리고 달에서 토끼가 방아 찢는다고도 얘기하잖아요. 그럴 정도로 토끼는 정말 우리나라에 아주 중요한 동물이에요. 정말 그 초등학생이 EBS에 나와서 답변하는 것 같은 느낌. 왜냐면요. 네. 토끼는요. 우리나라에 진짜 많잖아요. 30대 지인신데. 막 방아 찢는다 그러잖아요. 달에서도. 그래서 토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게 본의 아니가 아니고 뭐예요? 그래서. 이게 성인의 답변 느낌이 전혀 없는. 예. 전파견목록 느낌. 그래서 산토끼 같아요. 예인 씨는 윤가이예요? 아, 근데 지혜 씨 말에 힌트를 얻은 거 하나는 최초니까 엄청 옛날일 거 아니에요. 네. 그때 당시엔 자전거라는 게 없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죠. 나르릉 나르릉 비켜가세요. 자전거가 100년 정도면 자전거는 입구도 남죠. 너무 100년 전 인물들을 구석기 시대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초의 근대적 동요잖아요. 그게 몇 100년, 년도예요? 100년이라는 게 옛날에 90년대 아. 100년 전이라고 하는 느낌이면 아예 그 19세기 네네. 이렇게 가버리지만 지금의 100년 전이면 그래도 1924년이잖아요, 그죠? 이것도 말하고 다 할 때니까. 뭐요? 활? 활. 활은 훨씬 몇 백년 전, 몇 천년 전에도 있었겠죠. 야, 100년 네. 얼마 안 됐어. 100년 전이면 뭐 할 때예요? 100년 전이면 그 이번에 파리올림픽 했죠. 100년 전 파리올림픽이 생각보다 꽤 세련된 올림픽이었어요. 100년 전에도 올림픽이 있었어요? 아, 그럼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올림픽은 훨씬 전부터 있었습니다. 아, 자전거가 네. 입구도 남았네요. 입구도 남죠. 입구도 네. 남았네요. 그래서 자전거는 이렇게 혹시 불의 전차라는 영화 안 봤나요? 불의 전차? 어? 나 안 봤어. 뭐지? 아, 음악 들으면 딱 알 텐데. 뭔가 들어봤는데. 에릭 리델이라는 그 달리기 선수 겸 선교사의 어떤 그 실제 이야기가 나온 건데 영국 출신 영국 선수들 이야기인데 불의 전차. 불의 전차. 이게 굉장히 유명하고. 불의 전차 신화 얘기는 아니죠. 교회 다니던 분들에게는 그 교회에서 많이 보여준 영화예요. 이게 약간 목사님이 나중에 선교사가 되는 달리기 선수이기 때문에. 근데 그 불의 전차 음악만 들으면 딱 알아요. 바닷가에서 선수들 막 뛰어다니고. 이 음악입니다. 아! 뭔데요? 굉장히 감동적인. 슬로우는 아니에요. 슬로우 아니에요. 이거 무슨 OST 같은 것도 많이 나오지 않아요? 이게 OST죠. 영화 음악이니까. 슬로우 걸리고 하잖아. 부금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부금으로 엄청 나오죠. 그죠. 이 영화 자체는 80년대에 만들었지만 어쨌든 그 배경이 1924년 파리올림픽 배경이라 그때 영화를 보면 그냥 다 뭐 당연히 차도 있고 배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자전거는 당연히 있겠죠. 네. 그러겠네. 근데 뭔가 이건 최초는 아닐 것 같아. 그럼 100년 전엔 노래가 없었어? 노래가 있었죠. 노래는 한 몇만 년 되지 않았을까요? 음악이라는 게 만들어진 근데 건. 근데 뭐예요 그러면? 아, 힌트 하나만 주세요. 너무 어렵다. 근대적 동요가 뭔데? 그냥 동요랑 달라요? 옛날 동요는 이런 건가? 어기어차 릴리리야 어기어차 릴리리야
일일이 만보 아니에요. 그거는 그 미뇨라고 하죠. 미뇨가 이제 완전 최초의 동요 아닐까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뭔가. 동요는 이제 아이들을 위한 거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노래를 만들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저도 근대적 동요라는 말이 뭔진 모르겠지만, 왜냐면 어린이들의 어떤 인권이나 이런 것 자체가 현대적으로 이렇게 보호해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게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거든요. 네. 뭔가 그들을 위해서 만든 동요, 아이들에게는 아이들의 노래가 필요하다라고 한 게 아마 100년 정도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면 어린이날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1번이나 3번인가 진짜? 3번 가보자. 3번. 토끼? 왜냐면 토끼는 왜냐면요. 왜냐면요. 토끼는요. 산토끼. 네. 카펫도 안 가려고 막 저렇게 바로바로 막, 바로 막 땡치는 거 막. 뭐라 그래요 그러면? 잘 생각해보세요. 할까요? 힌트 예. 하나만 더 주세요.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초5 교과서. 기억해보세요. 살던 고향은 기억해보세요. 어디 교과서요?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 아니, 어떤 과목? 음악이겠죠? 아, 음악? 예, 뭐 국어인데 실려있기. 이 나의 살던 고향 꽃피는 산골 고향의 봄은 분명히 있거든? 그래? 교과서에? 그래? 난 아직도 알아. 기억나. 그래? 응. 근데 이거 다 있을 것 같은데 교과서에.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요? 이거는 이건 아닌 것 같아. 이상하게. 약간 그래도 어른들이 옛날 100년 전 어른들이 이 노래를 막 애들한테 불러줄 것 같진 않아. 뭘요? 고기 잡으러 가는 거? 네. 너도 어부가 되렴? 이런 식으로.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요?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요?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요? 야야야야야야야야 신난다. 뭐지? 이거 가사가 뭐죠? 고기를 잡으러 두 번째 뭐지? 바다로 갈까요? 고기를 잡으러 가다로 갈까요? 강으로 갈까요? 아닐까요? 고기를 잡으러 가봐 강으로 갈까요? 야야야야야. 다른 장소였던 것 같은데 고기를 잡 이 두 번째가 그 고기였나요? 상어인가?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나 고기를 잡으러 강으로 갈까나 이병에 가득히 넣어가지고서 랄랄랄랄랄 온다야 온근히 근데 이거는 그거네 온다야? 네, 온다네로 아마 우리가 바꿔서 불렀던 것 같아요. 갈까요랑 온다야. 어여쁜 이병에 가득히 차면은 선생님한테로 가지고 온다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마 이제 네. 옛날에는 물 보기가 쉬웠나 보네요. 우리 아까 3번 했는데 틀렸죠? 네, 산토끼 틀렸죠. 산토끼 아니구나. 아니 2번인가 반달? 여러분 고기 촌지 아닙니다. 상납 아닙니다. 스타를 표현한 거 아닙니다. 고기. 선생님! 갖다 바쳐야 돼. 스타 아니고요. 예, 왜냐면 잡으면 이쁘고 뭐 이런 거니까 선생님한테 일단 보여드리고 싶어요. 자랑하는 거죠, 자랑. 예. 네. 선생님, 고기 잡았어요. 힌트가 그래서 뭐라고요?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또 하나만 더 주시면 안 돼요? 너무 어려운데? 못 맞추겠는데?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던 산골. 다음 뭐예요?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그다음 고요한 밤 나오지 않냐? 그것은 저기 캐롤이에요. 캐롤. 그 다음에 갑자기 고요한 밤이라고? 나의 살던 아기 진달래. 그 다음에 뭐지? 울긋불긋. 울긋불긋. 불긋불긋. 아이들이 부르기 너무 어려운데? 아니에요. 어렸을 때는 이거 저 다 불렀습니다. 진짜요? 울긋불긋 꽃대궐 차리인 동네. 아닌 것 같은데? 무슨 노래 부르는 거야? 클래식 아니야?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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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와, 순간적으로 편곡, 편곡엔 표절을 바로 해버리네. 갑자기. 고양이 봄에서? 베토벤으로 갔어요. 네. 마마마마. 마마라마마. 합창 아닙니까, 합창? 아니구나. 베토벤, 굉장히 웅장하게 도교가 끝나버리네. 아, 진짜 예. 웃겨. 아, 진짜 웃기다. 아, 진짜 어렵네. 자, 큰 힌트 드리겠습니다. 네. 네 글자 아닙니다. 제목이.
그럼 1번 아닌 2번이네. 자. 2번 하자. 초등학교 5학년 책에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 이건 안 나올 것 같아. 그치? 아 왜요? 너무 아이 유아틱한. 아 그때는 뭐 자전거 오면 쓱 알아서 비키고. 그래야죠. 초등학교 5학년 때는 자전거 이제 두 발 자전거 타죠. 인라인 스케이트 타고. 아 100년 전에? 100년 전에 인라인 스케이트 타고 간다? 아니 초등학교 5학년. 시간 여행자인가요? 아니 요즘 초등학교 5학년 책에 있다고. 아 그런 애들인데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로 하진 않는다는 거죠. 맞지 않는다. 자전거가 나갑니다 따르릉. 그럼 초등학교 5학년들이 푸른하늘 은하수 하고 있나요? 완전하죠. 아 해요? 이 푸른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엔이라는 거 자체 그 노래들이 되게 은유적이라고 하네요. 은유적이다. 들어봅시다. 얘기해봐요. 오지입니다. 쉽다. 궁금하다. 어떤? 은유적이고 되게 아름다운 시율 같아요. 네? 시율? 죄송한데 없는 단어 막. 음율, 음율? 음율. 없는 단어 막. 너무 시적이라고. 시적이다. 시율. 시율. 누구 이름인 줄 알았어요. 시적이고 음율이 좋다라를 합쳐서 시율. 아, 언니 약간 이렇게 합쳤구나. 합성어. 음율. 시어와 음율. 그럼 어떤 걸 상징하는 거예요?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엔. 어떤 걸 은유한 걸까요? 뭐 같아? 아니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무슨 상징이에요 이게? 푸른 개수나무 한 너. 개수나무 한 나무. 토끼 한 마리. 진달. 그건 딴 노래입니다. 푸른 하늘은 아주 하얀 쪽배 개수나무 한 나무. 토끼 진달래. 아니요. 토끼 한 마리. 아, 그렇죠. 여기서 토끼가 나오네. 그래가지고요 토끼가요 여기도 나오잖아요. 네. 토끼 같아요. 뭐가요? 2번 같아요. 반달이다. 네네. 이게 2번 가보자. 그래서 요때는 이제 5학년 때는 동심이 조금은 사라져서 이제 이 뒤에 가사가 바뀌어요. 한 마리는 구워먹고 한 마리는 잡아먹고 한 마리는 도망간 내 서쪽 나라로. 오 이게 경험이 있는 개사네요. 그럼요. 그러면 반달이다. 반달이다. 초등학교 5학년 정도여야 이 정도로 네. 도전적인 개사를 한다. 네네네. 2번 개사가 컸다. 잔혹동이네. 그럼요. 좋습니다. 자, 참고로 가장 먼저 나온 노래가 이제 방금 마치신 반달 1924년 곡이고요. 그다음에 노래가 산토끼 아니 고기잡이 1927년 3년 뒤에 나왔습니다. 그다음이 산토끼 1년 뒤에 나왔고 그다음이 1년 뒤 고향의 봄. 자전거가 나름 꽤 뒤에 나왔어요. 1933년. 예, 그래서 거의 한 9년 안에 이 다섯 곡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근대적 동요라는 정의가 뭔지 저도 모르네요. 악보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예전에 구전 동요로 그냥 막 하다가 이제 누군가 작곡가가 있고 악보를 만든 게 왠지 근대적 동요가 아닌가라는 추정을 해보는데 자 여기까지입니다. 제일 좋아하는 동요가 뭐예요 두 분은? 너무 요즘 시대에 동요? 어렵다. 전 어렸을 때 그거 좋아했어요. 그 박혜경 선배님 그 뭉개구름 이 땅이 끝나는 곳에서 그 동요예요? 동요 그러니까 동요는 아닌데 그냥 이 노래 좋아했어요. 저도 뭉개구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네. 전 몰라요. 무슨 저희 중창반에 있을 때 뭉개구름을 부르기도 했었어요. 예. 뭔가 진짜 귀여우셨을 것 같아요. 전혀 귀여운 게 아니고 베이스였어요. 중창단? 예. 언제? 고등학교 때. 아, 다 커서구나. 그럼 좀 난 귀엽죠. 아, 귀여웠어요. 그때. 예. 그때 아직도 생각이 나는데 저희 고등학교 중창반이 남고인데 꽤 인기가 많은 곳이어서 1년 선배 박건형 선배가 있었고 우와. 예. 그리고 박건형 선배 그때도 그 주변 여고생들한테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축제하고 그러면 다 보러 왔어요. 여고에서 근데 그래서 그거 했죠. 뭘 해요? 그래서 그 거기 들어가신 거죠. 어딜 들어가요? 아, 저는 그런 목적으로 들어가죠. 저 그런 걸 나중에 알았어요. 네. 생각이 나중에 트여가지고. 네. 언제 트셨는데요? 네? 대학교 가서. 아, 진짜? 성인이 되고. 네. 근데 웃겼던 게 그때 음악회 그 축제를 하는데 초대 가수가 터보였어요. 얘기 해주셨던 것 같아요. 김종국 씨랑. 고등학교 때인데? 고등학교 때. 우와, 우와.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하신 거죠. 분들이 너무 신기하다. 마이크가 고장 나가지고 네. 네, 되게 공변당했던. 얘기해 주셨다. 네. 맞아요, 그쵸? 맞아요.
자, 그러면 광고 듣겠습니다. 아, 마지막에 퍼펙트를 못했네. 아니, 그래도 맛있잖아. 맛있다. 끝곡 없고요.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자, 배성재 텐 오늘 유지혜 씨, 정리인 씨와 함께 더잡 퀴즈를 했는데요. 총액이 4,500원. 와, 많이 네. 벌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난이도가 그렇게 낮았던 것도 아닌데 두 분이 추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약간 이렇게 좀 뭐랄까요. 그 제 질문이 재밌어서 좀 재밌게 맞춘 것 같아요. 네. 지혜 씨의 그 시율. 머릿속의 흐름은 따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알아 들으셨잖아요. 동요에서 합창으로 가고. 예. 너무 웃기다. 알아 들었잖아. 깡토벤 하드캐리라고. 자, 유지의 정리인 씨가 풀어보면 좋을 잡다한 퀴즈를 기다리고 있고요. 금요일 더잡 퀴즈쇼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문제가 채택되면 선물로 조율베개를 드립니다. 끝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소등합니다. 여행 꿈꾸세요. 고생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사진 찍을까요? 네. 벌써 50분이네. 아까 무슨 노래로 넘어갔지 언니? 배트맨 합창. 저 너무 자연스러워서. 뭐였지 노래가? 까먹었다. 이거 요즘 그런가? 신문? 오. 그러네. 이거 신문을 보게 되네. 갑판본 아저씨처럼. 이게 보기가 좋은 높이야.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게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책봄이 이렇게 해야 되잖아. 오. 아, 기사를 더 많이 읽어야. 요즘도 갑판 있나? 산책을 안 하니까 모르겠네. 정님 발목을 잡았어야 되는데. 와, 그랬으면 진짜 놀랐을 것 같아. 그러면 여기도 안 걸리고 좋았을 텐데. 근데 언니 발 실수로 밟았을 수도 있어, 언니 손목. 괜찮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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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니, 찍히게 찍혀봐 드릴게요. 뭐예요? 아이 봐봐. 아, 드라마, 아 드라마, 뮤지컬을 봐야 되는데. 아예 못 볼 수도 있는 상황인 건가? 언제까지? 나는 그래. 아 진짜요? 언제까지? 나 그. 근데 그걸 이렇게 어디가 매점 매석을 해버렸나 봐. 그 날에 뭐가 있는 그날 날이라 이벤트가 있어가지고 이벤트가 있는 날이라 9월 맛있네. 8일까지 언니. 열자마자 얼마 안 남았네. 우리 거 좀 빼주지. 그러니까 일찍 좀... 말했으면 그런데 그게 에이. 이미 매진 끝나버렸어. 영장이더라고. 맞아요. 모든 석이 다 영. 이 친구 다 영석이라 좀 놀랐네. 회식은 하지롱. 올 거지? 그럼. 회식은 하는 거야? 네. 예. 단체방 안 얘기하시는 거죠? 아니에요. 뭐 다들 답한 거야? 다 오케이 한 거야? 네. 그렇지 않았나? 아무도 대답을 안 했나? 안녕히 계세요.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고생했다. 아, 아무도 답은 안 했나? 아, 답 했구나. 티백처럼 보인다. 자, 생방으로 넘어오세요. 알겠습니다.